넘치는 멜로디와 가사에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곡인데요. 세계 무대에서도 여시 없이 그 진가를 발휘를 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실황 중계 방송으로 여러분이 접하신 분도 많을 텐데요. 이제 K컬처가 네, 진실로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상을 수상하시는 우리 모인 분들도 세계 무대로 너널리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가짐에서 한국문화시민 문화상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순서는 시부문 그리고 소설부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이정동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들께서 함께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호명 환영문의 대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그림자의 도편으로 선정되신 안은숙 시인님, 파랑새우의 도편으로 선정되신 고영옥 시인님, 들꽃우의 도편으로 유연대 시인님, 희어부의 도편으로 유영민 시인님, 휴전의 침공우의 도편으로 원은미 시인님, 희들우의 도편으로 임기찬 시인님, 코로나에 희생된 영혼들 영전의 우의 도편으로 송규정 시인님, 철없는 봄밤의 도편으로 이유빈 시인님, 그리고 차사람의 도편으로 임경혜 시인께서 선정되셨습니다. 호명받은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숙 시인님, 고영옥 시인님, 유연대 시인님, 오영민 시인님, 원은미 시인님, 임기찬 시인님, 송규정 시인님, 이유빈 시인님, 임경혜 시인님 순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우선 호명받은 우리 신인 시인님께 박수 한번 힘차게 축하를 해주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은숙 시인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